코스프레이의 초아 씨. 버라이어티한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. 네, 초아가 지난 3월에 AOA 콘서트 이후에 그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서 잠적설이 돌았는데요. 그래서 본인이 직접 소속사와 협의를 하고 쉬는 중이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열애설이 터졌습니다. 바로 상대는 나진 그룹 대표인데요. 이번에도 초아가 직접 열애설에 대한 해명글을 남겼는데 제 휴식 때문에 관련 없는 분들을 저와 엮여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번 그 열애설 때문에 불똥이 튄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김희철 씨예요. 김희철 씨가 이제 오작교 역할을 했다 이런 기사가 같이 났었거든요. 근데 김희철 씨 역시 상관없는 나를 엮지 말라라면서 불만글을 남겼습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모 방송에서 살짝 모 아나운서랑 약간 뭐 좀 썸씽이 있다. 그게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공기처럼 쓱 없어지잖아요. 네,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. 예,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. 네, 그러네요. 어떻게 보니까.